2003년에 탄생해 올해로 만 8살이 된 뽀로로. 아이들의 대통령, 일명 뽀통령이라고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최종일 대표가 바로 이 애니메이션의 기획자입니다. 뽀로로는 굉장히 닮으셨어요. 아. 뒤에 바로 뽀로로가 잡히는데요. 어디 한번 봐요. 어디요? 안경은 비슷해요. 정말 닮았죠? 안경 비슷하네요. 이렇게 닮는 건가요? 아빠가 아들을 닮는 법은 없으니까. 좀 많이 닮은 거예요. 비슷해요. 네. 거울 보고 그리셨네요. 봐주세요. 정말 똑같이 닮았어요. 아, 비슷한가요? 네. 붕어빵 부자지간이죠. 뽀통령을 넘어 뽀느님의 등극. 요즘 아이들은 엄마는 못 알아봐도 이 뽀로로는 알아본다는데요. 과연 얼마나 인기일까요? 많은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몇 개의 국에 수출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 제가 110개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늘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그새 또 이제 수출이 많이 돼서 한 120개국 가까이 지금 수출이 됩니다. 와, 대단합니다. 지구를 정복하고 있네요. 외국어도 잘하더라고요. 네. 120개국에 수출되는 소중 애니메이션 뽀로로. 뽀로로 안주 봉주 봉주 까지 하죠. 선수로요. 에토와 목소리 비슷해요. 뽀로로 김이노 나마야 일본말 올라 마야모 뽀로로. 이게 뭐예요? 이게 좀 먼 나라의 말입니다. 2007년에는 아랍권 최대 위성 방송인 알자지라 방송에까지 방영됐는데요. 그래요? 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47%. 47%. 정말 47%면은 네. 거의 전 국민의 반이 시청했던 가구 중에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두 가구 중에 한 가구가 그걸 보고 있다는 그런 셈이죠. 네, 없어도 봤나 봐요. 와, 찬란한 유산. 멋네요. 프랑스 아이들도 온몸을 들썩이게 하는 뽀로로. 영유아 애니메이션 강국인 유럽에서까지 뽀로로의 인기는 선풍적이었습니다.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는 뽀로로.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뽀로로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빗발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뽀로로 아빠의 생각은 어떨까요? 마스코트가 될 수가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를 떠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죠. 어쨌든 국가를 상징하는 그 행사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라고 그렇죠. 하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뭐 IOC의 어떤 저작권이 귀속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몇몇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저희도 좀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예. 그럼 라이선스가 지금 문제인가요? 그 돈을 만약에 안 받고 빌려줘라 이러면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요. 저희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아, 네. 주진 못하지만 공짜로 빌려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아, 이거 지금 큰 말씀해 주시죠. 공공 영역에 있어서는 저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의사가 있습니다. 뽀로로의 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라면 하나씩은 갖고 있는 뽀로로 캐릭터 상품.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아, 젓가락까지. 그렇죠. 제가 몇 개 들고 와봤어요. 이게 네. 제가 아침에 이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요. 뽀로로 알람. 정말이에요? 이거 유행 아나운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네, 집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그럼 뽀로로 상품들이 지금 몇 개나 나와 있죠, 시중에? 뽀로로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한 150개 회사 정도 돼요. 그리고 상품 종류는 사실 워낙 많아서 세본 건 아닌데 1500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만도 좀 네, 어마어마하죠. 뽀로로 캐릭터 상품의 시장 규모는 연간 5천억 원. 뽀로로의 캐릭터 브랜드 가치는 무려 3,893억 원으로 세계적인 유명 캐릭터들과도 업계를 나란히 하는데요. 최근에는 뽀로로 1조 원 매각설도 화제였죠. 그렇죠. 1조 원이 아니라 100조 원에도 팔 수 없다는 뽀로로. 몸값이 박지성의 두 배다. 그리고 뽀로로 오프가 김연아 오프보다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얼마나 보셨어요? 궁금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네요. 작년에 한 세금 내고 한 50억 정도 순이익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가볍게 말하면 제가 마치 5만 원 정도 이런 정도로 50억 정도 뭐 그 정도 얘기야. 와. 그래도 집에 생활은 조금 윤택해지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살림살이요? 이사했어요. 이사했어요. 네.